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작년 12월 24일부터 교회학교 유치국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전승훈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B는 birth이고 D는 death입니다. 그렇다면 C는 무엇일까요? C는 choice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무언가를 늘 선택하는 것을 참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피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아무리 미루고 미뤄도 계속 미뤄도 언젠가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을 미루는 것조차도 선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셨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수요예배에 나가야 될까? 오늘 예배에 나간다면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이런 수많은 선택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릴 적에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중국집을 이제 중국 요리를 시켜서 먹게 될 때 무엇을 고민할까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것을 너무나 굉장히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하던 어느 날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짬짜면이 바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도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짜장면을 먹느냐 아니면 짬뽕을 먹느냐 그런 문제는요. 그냥 너무 사소해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회사를 다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 또한 내가 모두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문제가 너무나 고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곳이 저에게 형통한 길입니까? 어디가 저에게 성공하는 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하는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문제를 앞에 놓고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부유해진 것이 결코 나쁜 문제는 아니었지만 늘어난 재산과 가축들로 인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가축이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비좁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정착한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주 좋은 지역이었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것은 남은 땅을 그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롯에게 다가가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가 선택을 잘 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배려심이 넘치는 인물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도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몇몇 곳을 거쳐서 자신이 원래 정착하려고 했던 땅인 이곳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너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는 실제로도 만약 롯이 삼촌, 제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척박한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는 요단 동편으로 갈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대신에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는 롯에게 이야기를 해야 됐겠죠.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테니까 너가 요단 동편으로 가라. 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적으로 그는 그럴 힘도 있고 그럴 위치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비옥한 땅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비옥한 땅도 결국에 언젠가는 광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전에 겪었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으로 생각하기에는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첫 번째로 덮고 싶은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창피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 앞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엄청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출발지였던 하란은 터키 남동부에 있는 우르파주에 있는 마을이고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세겜은 지금 지명으로는 텔 엘 발라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를 구글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요. 무려 818km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818km라는 거리를 우리처럼 티맵을 찍고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어디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부산 시청까지의 거리가 38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818km라는 거리는 그의 두 배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죠.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남방으로 옮겨갔습니까?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당연해 보입니다. 기근이 오면 그 땅을 피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다. 이 땅이야. 이 땅에 정착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니까 금방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의 다 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례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 혹시나 자신이 그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실제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짜 애굽에서 애굽 왕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그를 궁으로 들이게 돼요.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탈출한 것도 아니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결정을 내렸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늘 성경에만 있는 분이었어요. 또 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때였어요. 또 부르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그냥 언제나 그런 게 있지, 그렇게만 알고 직접적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라는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절로 하나님과는 먼 거리를 둔 사람처럼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시간은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학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니까요,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후배들 또 선배들은 다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있는 게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공고가 하나 떠 있는데 전도사를 초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돈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사역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눈치 보이니까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에서 또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사역을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돈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도사로 가기로 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음에 같이 하자고. 그때 저는 얼마나 크게 낙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사역을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던 저였는데 더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었고 세상을 향한 원망도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풀에 죽어 있었어요. 나는 사역을 할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괜히 신학교에 왔나 보다. 다른 곳에 원서를 넣어볼 만한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명확한 동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던 저를 보고 한 친구가 다가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전도사님을 한 분 뽑고 있는데 와서 사역해 볼 생각이 없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쩌면 사역을 해도 돈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제가 왜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직 세상의 것들만 보고 사역을 하려고 했구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냥 도망치듯이 가듯이 외적인 것들 때문에 그냥 난 사역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또한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역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낙심해 있는 저와 언제나 함께 계셨고 지금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는 놀라운 은혜였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첫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좌로 갈까 우로 갈까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내게는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만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들고 집에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그 장난감을 보고서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난감을 안 사가야 되나? 장난감을 안 사가면 나를 좀 봐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내 중심으로 내 성공과 내 번영만을 꿈꾸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지보다 하나님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순종할 각오와 헌신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선택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좌로 가거나 우로 가는 것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갔던 것과 같은 실패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분명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십시오. 이번 선택은 좀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여러분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제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는 사역들을 제가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내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쓰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른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화성에 있는 그 한 작은 교회에 사역을 나가게 되었을 때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회배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처음 사역 나간 전도사가 아는 게 하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신학교에 음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음악 하시는 교수님한테 가서 지휘법까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성가대에 지휘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실수투성이었습니다. 3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안양에 있는 교회에 나갔을 때 처음 교회에 가서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말고 제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이요. 제가 처음 들어갈 때 그 교역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제가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트 전도사로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로 간구하면서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내가 보기에 맞는 것 같은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성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군성교에 나가 있는 동안, 철원에 있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 방향은 맞는 건지 매번 고민이 되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나 삶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도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던 분들,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선교 편지를 쓰면서요. 그 선교 편지를 보고서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선교 편지를 보면서 위안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선교 편지를 쓰던 도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다 보니까 선한 목자 교회에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와서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사역을 회상하다 보니까요. 제게 맡겨진 사역 안에서 제가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뭔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제 힘과 노력만이 앞섰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좌우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무 바쁘고 사역들이 닥치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일단 이것부터 해치우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힘을 좀 빼라. 힘을 빼. 너 내 옆에 있는 게 먼저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의 사역들, 앞으로의 사역들 가운데 힘을 빼려고요. 하나님 다 하시라고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좌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거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축복은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세상에서 두 갈래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일간 신년 말씀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날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양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자와 24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때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양한테 칼을 가져다 줘도 안 되고, 잘 길을 찾아가라고 해도 안 되고,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목자 곁에만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선택의 문제 가운데 좌로 가거나 우로 가는 것, 그거 먼저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올바른 길을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받아서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기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선택하기를 갈망했기에 주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잘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매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길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